예전에 그 인순이라는 가수가 그 그위의 꿈이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 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수 있어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노래를 부른 이 인순이 씨의 상황이 그 노랫말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인순이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국인 아닙니까?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로는 이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뭐 자라는 과정 자체가 그 상처 뭐그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호르머니와 둘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 인순이 씨가 귀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이 멋진 가수의 가수를 향한 꿈, 이꿈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뭐 아주 실력 있는 가수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참 너무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위의 꿈, 이 노래는 뭐 그야말로 인순이의 꿈,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노랫말이 생각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뭐 비유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 각도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난주 어느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울컥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났던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딱 이게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 겁니다. 뭐 지금이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그 인정할 정도로 뭐 너무나 그 존재가 큰그 거목이 되셨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 글자 그대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대였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변방의 조그만한 그 속국 아닙니까? 그 조그만한 속국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변방에 있던 갈릴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어느 청년, 어느 젊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그 당시에 무슨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로 치부하던 그런 시대에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해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비웃음거리였던 것 같아요. 전부 과대망상증 환장가 지금. 그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 겨자씨 비유를 묵상을 하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꿈이셨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꿈을 전해 주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제 겨우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무너져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고요, 온 사방이 다 폐허예요. 폐허.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뭐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을 보면 내 속이 터져요. 뭘 이루었다고 교만하냐고. 뭘 이루었다고. 아니 하나님의 꿈은 저 멀리 계신데 그까지 그럼 뭘 했다고 그 교만해가지고 주저앉아 곁눈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풀보다 그 어떤 나무보다도 풍성한 가지를 이루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곳,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세 번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벅찼던 것은 20대 초반에 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겨자씨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영어를 뭐 잘할 줄을 압니까? 저를 뭐 그냥 후원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를 했습니까?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랭귀지 스쿨 다니고 유태인 밑에서 변기 청소하고 눈 치우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또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3교대 주유소 24시간 오픈하는 3교대 주유소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을 꼬박 새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리고는 이제 씻고 바로 학교로 가는데 정신 말짱하게 들어도 그 미국 교수님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밤새고 몽롱해가지고 무슨 대학을 내가 졸업하겠냐고요. 내가 24시간 앉아가지고 지금 단어 외우고 해도 이게 지금 보케브러리가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아메리칸 드림을 뭐 이루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뭘 심어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계속 꿈이 꿔지는 거예요. 계속 가슴이 벅찬 겁니다. 하나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도 이런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그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라. 이 첫 번째 단락의 강조점입니다. 자, 21절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가능한 한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5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밀을 얻고 못 얻고는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만큼 듣는 자의 책임이 크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 보면은요, 이게 주님이 지금 과장법을 구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씨 뿌리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리는 것 뿐이고,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농부의 상관과 아무 연관없이, 상관, 열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스스로 자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올 연말이면 29 교회로 이제 분립이 되다 보니까 저의 개척 초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개척 이후로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누가 부인하겠느냐고요. 인간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유능한 우리 동기 목사님도 많고 제 아는 목사님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나. 성도도 헷갈리지 말라고. 너무 유능한 목사님이 목회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저게 하나님이 한 거요? 저 목사가 한 거요? 우리 교회 성도는 갈등 아무도 없습니다. 설마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만 그분은 약간 몽롱하신 분 아닙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19년을 요약하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서른도 딱딱 숫자도 못 맞추는 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계속 30교회로 분립한다 그랬는데 분립하기 이틀 전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29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니 이게 30 이래 입에 착착 붙는데요, 이야기할 때마다 29교회 이러니까 우선 입에 붙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아이 저 교회는 왜 끝자리가 29이야? 창립 29년 때 했나? 뭐 별의별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 왜 이틀 전에 이 29개로 이렇게 그냥 30이 이게 끝자리가 완전수인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은혜롭게 받는지 아십니까? 30은요 인간이 생각한 인간의 숫자예요. 29은요 주님이 인준해 주신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9 하면은 입에는 잘 안 붙지만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찬수 목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준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게다가 더 은혜스러운 거, 어떤 순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됐습니다. 29 플러스 1. 진정한 30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야죠.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 농부가 물 주고 농부가 애쓰고 농부가 밤잠 안 자고 키워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뭘 자꾸 물으면, 뭐 내가 뭐 설교를 좀 하죠, 뭐. 뭐 교회가 뭐 위치가 좋았죠? 뭐 교회에 보니까 뭐 이 주차장 자리가 좋네요? 그게 망할 소리예요. 그 무슨 하나님 나라를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답이에요. 목사
목사가 똑똑한 순서대로, 목사가 고학력의 순서대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회사고 뭐 그 스티브 잡스가 목회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농부가 애써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여기 우리 순장님들 모든 중직자들 입에서 이 27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여기에 순리가 보이세요? 순리가 하나님 나라는 순리예요. 지금 코로나19를 위시해가지고 막 온갖 지금 기상이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우십니까? 순리를 어긋나게 하니까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이 순리를 자꾸 벗어날라 그러는데, 저는 물철학, 물은요 지가 흐를 물줄기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줄기에 낮은 곳을 따라 그냥 흐르는 게 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무리 급해도 처음에는 또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이 절차를 밟아가고 순리를 따라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런 두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이제 선포가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두 전제를 머리에 담으시고 이 겨자씨 비유를 다시 읽어보시면 느낌이 새로우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압축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요 이 3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31절 32절 세 번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여기서 강조가 지금 뭐가 확 느껴지십니까? 지금 시작과 결과의 대조가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작은 출발을 강조하기 위하여 겨자씨를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과 결과의 대조, 이게 지금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겨자씨와 같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작은 시작과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는 풍성한 결과, 이 시작과 결과가 강조가 되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겨자씨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지 못하던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랬던 주님과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그늘이 되어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은요, 이 신구약 전체를 어우러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꿈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 아시죠? 창세기 22장 17,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는 고사하고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불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웃고 넘긴 거 아닙니까? 사례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하나님의 유머가 참 놀라우시다 그렇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창세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맨 처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라 했을 때 웃고 넘겼던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그 비웃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제가 아까 20대 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거 뭐 쓰레기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치우고 3불 35전 그 당시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생계도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때 막 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나는 이제 30년 뒤에 한국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일만수도 파서 운당이라는 꿈을 꾸고 이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을 사회 환원하고 이러면요, 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과대 망상증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 일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꿈이 꾸어지는 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걸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이찬수, 너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지?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지? 네 아버지가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이렇게 끝내겠냐고 계속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내 인생에게 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꿈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이 제가 꾸었던 꿈보다 한 천배, 만배 너무나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것을 보니까 아까 그 농부의 심정이 똑같아. 이게 난 내 인생인데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어리둥절해요. 이 내 인생인데도 너무 어리둥절하고요. 또 저의 60대, 저의 7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 인순이 씨가 노래로 불렀던 그 거위의 꿈, 절대로 날 수 없는 초라한 거위에 불과하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아까 그 노랫말은 뭐 그야말로 저는 복음성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래말 중에서 너무나 현실성 있게 와닿았던, 그리고 또 너무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맨날 이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떠들어대는 소리 아닙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무슨 학교가, 무슨 사회가 이 다음 세대들의 꿈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버리는 사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저렇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만드는 게 이 땅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맞아, 네 생각이 오라, 헛된 꿈은 독이 아니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운명 같은 끝을 다 주님이 지워버렸다고. 교회가 이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이 뭐냐,
32절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년 이맘때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겨자씨 비유를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고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들이 왜 깃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들이 그 하나님 나라 그 큰 나무에 왜 모여든다고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 제가 작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면서 이 그늘을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이 찬양이 저를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양이 왜 제 눈물인지 아세요? 20대 초반의 주중에는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영어를 할 줄을 압니까? 대학을 졸업할 희망이 보입니까? 뭐 비빌 데가 한 군데 있습니까? 유태인 가게에서 일할 때는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계 미국 사람들. 허드렛니 시키려고, 눈 치우고 이런 일 시키려고 저 하나를 딱 써가지고 영어 못하니까 자동으로 왕따예요. 하루 8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저를 살려준 게 주일날이고요. 저를 살려준 게 교회입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게 주일날. 교회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의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엿새 동안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만 가면은 내가 주인공이. 성도님들 등 두드려 주시고, 어떤 분은 막 집에서 그냥 먹을 거 한국 음식 싸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고 전해주시고, 그 갖고 가서 먹으라는 그거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 위의 꿈, 말씀을 들으면서 늘 겨자씨의 꿈, 그 꿈을 가지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 뜨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내가 언제 끝낼 수 있는가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오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의 숙제예요. 첫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 주님의 이 호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그늘을 누리셔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난 정말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한테 베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거를 호의로 받지를 못해요. 그 교회로 가다가 보면은 여기 무슨 백화점 하나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은 저는 문을 받쳐줘요. 조금만 뒤에 누가 오면은 문을 받쳐주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열게 돼 있는데 문을 받쳐주는데 고맙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저쪽 걸 지가 열고 가. 그럼 내가 뭐가 되느냐고 내가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허위를 베풀지를 못하니까 허위를 받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뭘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그렇게 막 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호의를 잘 감사함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늘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은혜를 못 누리고 계시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닙니다. 이 숙제. 그래서 여러분,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특권이긴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잘 누리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숙제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그늘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너무 무거운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무슨 1만 성도 파송 운동, 우리 교회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무슨 가평 우리 마을, 또 분당 우리 교회 목회, 이 뭐 그냥 막 허덕허덕 막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이 네 가지들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무거운 네 가지 짐을 꿈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 짐을, 야, 그게 어떻게 짐이냐, 너에게 던져준 벅찬 꿈이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네 개의 과업이 저에게 살맛나게 하는 꿈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 여기에 저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첫 번째 꿈이 뭐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진 일이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아니 내가 분당 우리를 또 떠나야 돼? 이제 내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왜 내가 떠나야 돼?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개자식처럼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거기에 동참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정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29 목사님들을 내가 신뢰에 가깝도록 무섭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성도 많이 모이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모여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제대로 죽어보자. 모든 걸 다 한번 던져보자.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한번 돼보자. 사람 숫자로 교회의 건강성을 따지지 말아보자. 그 교회의 사이즈가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이 제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평 그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작은 교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미자리 교회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같이 꿈을 나누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일만승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거 놓고도 10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큰 숙제가 이게 잘 환원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장차 분당 우리 드림센터 지하 5층 지상 11층 이 모든 층들이 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꾸는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종류의 청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 청년, 크리스찬 청년, 난크리스찬 청년, 장애인 청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꿔요. 저 드림센터가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1층, 2층이 저 혼자 꾸는 꿈이에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전문가들이 만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꿈을 꾸면 가슴이 벅차요. 저 드림센터 1층에 이게 뭐 크리스찬이든 난크리스찬이든 따지지 않고 취업이 안 돼 절망하는 청년들이 떠올리는 쉼터, 거기 가서 숨 좀 돌리고 와야 되겠다. 창업을 꿈꾸는데,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죽기 전에 한번 들러보자.
난 가평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가 그렇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가 꿈이 됐는데 그건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큰 금액으로 또 그 소리를 듣고 가평에 2만 평의 땅을 허락해 주신 그 성도님의 헌신으로 시작이 돼서 제가 가위를 누를 것처럼 괴로웠던 게 이게 이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될 텐데 아니 뭐 교회 수양단 만들려고 내가 땅 줬습니까? 이렇게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건국대 그 당시 건국대 교수 강병근 교수님 설계로는 그 분야에 한 분야의 대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 꿈을 같이 나누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뿌띠 프랑스를 그 설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모든 걸 꿈으로 재능 기부로 하시고 설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가평 우리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뭐가 막막할 때에 아니 이 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제가 뭐 한번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뭐 요청을 한번 하기를 했습니까? 이게 왜 이 랜드 회장님이 꿈이 되느냐고요. 중진 직원 두 명을 파송을 해줘가지고요. 그 중진 두 명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평이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히즈빈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던 임정택 대표가 왜 가평 우리 마을로 와가지고 그런 실행 책임자가 돼야 되는지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이들, 약자들, 그들의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헌금 강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저는 오히려요 이게 뭐 교회가 준비도 안 됐는데 헌금 많이 들어올까 봐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무유기가 되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붙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 가평 우리 마을은 위크니스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이, 지친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쉼터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가평 우리 마을 헌금을 제가 이제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인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지금도요 너무나 고마운 십시일반 헌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거는 분당 의료계가 아닙니다. 곧 재단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29교회가 함께 그리고 29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충청도에도 이런 쉼터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꿈꾸면서 지금 가평 우리 마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찬송가 490장으로 맺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에 보니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의 그늘, 하나님 나라의 그늘을 먼저 누리시고 그 그늘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그들도 그 그늘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
금방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정녕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시 찬양을 부를 때 한번 진짜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 저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찬수 목사가 20대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왜? 너무너무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이 많으시니까요. 하나님 그 농부가 안간힘을 써서 씨앗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농부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이 땅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가지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헛꿈 꾸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오늘도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왜 저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겠냐고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동안에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눈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몰라 그 뙤뼈 아래에서 목말라 갈증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늘을 제공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눈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침에 계시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선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겨자씨처럼 초라해서 약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나무로 착각해서 꿈을 잃어버린 그게 문제거든요. 뭘 좀 갖춘 것 같은데 그게 갖춘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비록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나는 주저앉지 않을 거라고, 이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온 세상 사람들은 헛된 꿈은 독이라 그러는데,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아갈 수 없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틀린 말이라는 걸 주님 증명해 내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겨자씨처럼 초라한 인생이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아버지,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내가 진정한 농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그 그늘 안에 내가 먼저 누리기로 우리를 거두어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리며 그 어떤 풀보다도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사람들에게 그늘을 누리게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그늘을 이루어 가슴 벅찬 꿈으로 새들이 그 그늘에 와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담이, 우리의 이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사명,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기뻐 감사하며 주님의 호의를 아신으로 받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고 그 그늘의 쉼으로 우리가 오늘도 저 대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줄 믿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일만석 파동 운동이 드림센터 사회 사면이 이 모든 우리의 작은 몸부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겨자씨 씨앗 비유가 아버지 이루어져가는 그 통로 주님 쓰인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뜨거운 때약볕 아래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오신 그 큰 그늘을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서 불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베풀어 오시는 그 십자가의 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불신앙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세상의 때약볕 아래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에 찬 경험을 오늘도 때약볕 아래 소망이 없어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수많은 이웃들을 이 복음의 그늘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몸부림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그 꿈을 꾸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